마리앙입니다. 자, 마리앙, 그럼 우리 오늘 그 순대와 마리아주알 시바의 레포스코 한번 오픈 한번 해볼게요. 네. 항상 여기 그 병에 캡슐 있잖아요. 네. 캡슐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죠. 네. 코르크로 오픈하려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우리 소믈리에 나이프에 달려 있는 그 칼을 이용해, 조그마한 칼을 이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할게요.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칼날을 돌려서 이렇게 두 번이죠. 두 번만에 자, 그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위를 쫙 벗겨낸 다음에 딱 하면. 야. 다시. 아. 뭘 다시? 괜찮아? 네.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벗겨진 거 볼 수 있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소믈리에 친구 린린 쪽으로 좀 닦은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와인 오픈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네. 정확히 가운데에 그 이 오프너에 이 스크류 있잖아요. 네. 스크류의 끝으로 가운데에 못 맞추다 보니까 그 일반 분들이나 아니면 소믈리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게 들어가다가 또 가로 간다. 그래갖고 이제 병 가로 좀 훑어내리고 병을 좀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막 이런 그런 게 많은데 잘 봐요. 끝을 있잖아요. 눕혀갖고 가운데다 좀 맞춰줘. 네. 그 탈착 찔러면 딱 들어가죠. 네. 그 다음에 세운 다음에 잡아줘요. 네. 잡아준 다음에 소리가 ASMR 해도 되겠다. 네. 딱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잘 들어갔어요? 안 들어갔어요? 말이야? 들어갔어요. 들어갔죠?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를 넣고요. 스크류를. 그 다음에 지렛대에다 걸죠? 네. 그 다음에 지렛대에다 걸고 요! 코르크를 한 3분의 2 정도 됐을 때 멈춰요. 네. 그 다음에 린넨천이 있으면 린넨천이나 집에 린넨천이 없으면 그 키친 타월 같은 거 있죠? 그런 걸로 한번 감아준 다음에 네. 다음에 여기다 손으로 여는 거예요. 아. 잘 열렸죠? 그 다음에 네. 이 코르크는 우리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와인을 구입하신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 코르크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코르크 안쪽으로 이렇게 와인이 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미 와인이 공기가 들어가서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가 곰팡이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역시 와인이 상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. 이제 소믈리에는 냄새만 확인하는 거예요. 이 와인의 향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단순히 여기서 상했나 안 상했나만 손님이 와인을 주문을 하면 소믈리에는 소믈리에가 권했든 아니면 손님이 원해서 이 와인을 주문했던 향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잘못된 거고 뭐냐면 이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. 마리앙도 한번 맡아볼래요? 네. 상한 냄새가 전혀 안 나죠? 네, 전혀. 좋은 향이 나죠? 그러면 마리앙, 그 다음에는 네. 우리가 또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. 먹는 거니까 린넨천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레이디 퍼스트 우리 마리앙을 또 좀 따라주고요.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서 진짜 보랏빛 레포스코의 색깔이